좁은 원룸의 거실과 침실 공간을 나누는 두 가지 방법. 한번 볼래? 소파를 침대를 등지는 방향으로 놓아주고 앞에는 테이블과 선반장을 놓아줘. 이러면 테이블에서는 소파를 기준으로 공간이 분리되는 느낌이 들고 소파에서는 침대를 제외한 공간만 시야에 들어오게 돼. 이번에는 테이블을 중앙에 놓아주고 화장대로도 사용할 선반장과 소파를 벽 쪽에 놓아주면 침대에서도 소파에서도 테이블이 시야에 걸려 서로가 보이지 않으니 방이 두 개가 생긴 듯한 효과를 낼 수 있어.